그냥 위에서 다 아래로 내려버리세요. 앞으로도 가고 위아래로 가니까 네. 방향을 잡기가 어렵네요. 그냥 위에서 아래로 해버리세요. 얘들아. 옆에 면적이 넓으면 위에서 아래쪽으로 해버리시는 게 차이 나요. 기트는 정말 네. 위쪽은 그냥 앞에서 뒤로 하시면 되는데 이런 데는 위에서 아래로 쩍쩍쩍 내려버리시면 되니까 이 기트는 정말 빤사인 것 같습니다. 오, 키트 잘 나왔다니까요. 네, 잘 나오기도 했고 이거에 빠져갖고 다른 키트 사면은 피봐요 진짜. 아카데미 럭키 박스. 네. 이거야 최신판이니까 그런 거지. 얘 사고 기분 좋았고 옛날 거 한 20년 전 거 사면 욕 나와요 진짜. 예. 전에 그 저번에 노원팀인가 그 아카데미 그 저기 구판 다시 타보지 않았어요? 걔는 저기 타미야 거. 타미야 헤리어. 아, 세상에 옛날에 합동과가. 뭐 저기 그런 딱 조립성 진짜 와 단차 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또 케이스가 작다. 아 케이스 제가 버린 거예요. 이거는 저 차 사니까 준 그 웰컴 키트 상자 제가 따로 들고 다닌 거고 원래 상자는 어마어마하게 커요. 나도 그때 가지고. 최고 4kg짜리 넘는 거거든요. 셀프스 안 샀으면 어떡할 뻔했어.